포테이토 닭 먹을까 치킨 대전 최종 우승한 신메뉴 한입 바삭 소리부터 남다른데 맛은 과연 어떨까 홈사운드. 여러분들은 이 치킨 드셔보셨나요?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홍!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포테이토 닭토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치킨 대전이라는 곳에서 치킨 레시피 경연대회를 했는데 최종 우승을 한 10억 상금을 받은 치킨이라고 합니다. 사실 저는 별 생각은 없었거든요. 근데 맛상무님께서 이걸 리뷰를 해보시더니 와 이거 진짜 소리가 너무너무 좋더라, 홍사운드님이 소리를 좀 담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먹어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로제도 팔길래 같이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아 근데 이렇게 지금 냄새가 케찹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. 새콤한 향 때문에 막 침이 계속 고이고 있어서 빨리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치킨 먼저. 자, 이렇게 시즈닝이 빨갛게 뿌려져 있는데 매운 건 아닌 것 같아요. 토마토 약간 그런 베이스인 것 같고. 진짜 특이하네. 와, 이 소스는 뭐지? 전체적으로 치킨이 되게 새콤새콤하다. 얘도 딱 먹을 때 향부터 새콤하다고 했잖아요. 근데 얘도 되게 새콤한 칠리 마요 같은 약간 그런 느낌? 호불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.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. 소리는 좋네. 그래서 엄청 바삭한 소리가 막 빡빡 나지 않아요? 전체적으로 먹어보면은 감자튀김에 케찹을 찍어 먹는데 치킨 식감인겨. 약간 그런 느낌? 이걸 맛있다고 해야 되나? 튀김옷이 좀 맛있어요. 먹다 보니까 치킨 같은 거 좀 물려서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아요. 고소함이랑 새콤함이 계속 입안을 리셋시켜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. 떡볶이를 한번 먹어볼게요. 여기 이건 뭐야? 면 같은 게 막 이렇게 들어있네? 양파였구나. 떡볶이 맛집이네. 이렇게 둘이 찍어 먹는 건 별로 안 어울리네요. 그냥 각각 먹는 게 더 맛있어요. 전 보통맛 시켰는데 보통맛은 그냥 일반 라면 정도 맵게요. 좀 매운 걸 원하시는 분들은 매운맛으로 시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떡볶이 괜찮다. 이거 7,000원이거든요. 로제는 소세지랑 치즈떡 들어있고 베이컨 몇 덩어리 들어있고 양파 있고 이러니까 양도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
가슴살 먹어보자. 왜 시즈닝 있잖아요. 얘를 일단 먹어. 처음에 로제를 같이 시켰던 이유가 얘 튀김옷에 감자 베이스라고 해서 감자 튀김을 로제나 그냥 떡볶이에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? 그래서 시켰는데 이 위에 뿌려져 있는 이 토마토 느낌의 새콤한 소스 때문에 얘 자체를 찍어 먹는 건 어울리진 않는다. 근데 안 묻어 있는 데를 찍어 먹으니까 그거는 또 괜찮았다. 근데 보통 맛이라 좀 아쉬웠다.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얘 소리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떠올랐다. 그 미니 돈가스 있잖아요. 급식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. 그거 케첩 찍어 먹는 맛이네. 근데 확실히 신메뉴 개발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.